저는 윤영이가 87년도로 내려갔을 때, 그때로 갔을 때, 제 눈앞에 나타나는 19살의 엄마 때문에 이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었습니다. 제가 혹시 이 구절을 읽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은 읽어보려고 적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.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던 나레이션이 하나가 있어요. 조금만 들어주세요. 엄마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. 그러나 이것뿐이었을까? 내가 알지 못했던 엄마의 순간들은 그동안 나는 엄마의 시간을 얼마나 놓쳐왔던 걸까? 이 나레이션에 제가 아주 그냥 홀딱 반했거든요. 어렸을 때의 엄마 모습을 내가 볼수 있고, 그 엄마와 친구가 될수 있고, 그리고 그 시절의 엄마가 어떤 것을 좋아했고, 어떤 것을 꿈꿨는지, 그런 것들을 직접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너무 매력적이었고, 그 순간, 저를 굉장히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주신 엄마지만, 저는 그렇게 좋은 딸이 아니기 때문에, 뭔가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었고요. 뭔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작품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굉장히 뭉클한 또 내레이션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